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띵! 새로운 시작! 이천시의회 가상부부 김혜중 시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천시 관내 해마다 늘어나는 공원 녹지의 관리와 운영계획에 종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이천시 전체 공원 녹지의 조성 면적은 면적 확대와 함께 관리 대상 면적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축시킬 수 있는 공원 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원 녹지 관련 업무의 세분화를 통한 조직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공원 조성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599만 제곱미터이고 공원 조성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이며 20.8%로 타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집행 중인 공원 조성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설봉 공원 조성 사업 160만 제곱미터, 사업비 420억, 수변 공원 조성 사업 99만 제곱미터 340억,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부학근린공원 16만 제곱미터, 장로근린공원 25만 제곱미터이며 안흥유원지 조성사업과 장호원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내에 검토해야 할 장기 미집행 일문제 대상으로 효양근린공원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공원 조성사업은 재해, 환경, 교통 등에 대한 검토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고 가장 갈등이 많은 토지보상협의회 협의 및 취득을 하고 공사가 착공하며 통상 준공까지는 2에서 3년 소요되기에 행정인허가 공사의 전문성과 총괄계획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입니다. 특히 공원조성팀에서는 조성 예정인 공원 및 중립택지 지분의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대상, 공원녹지 면적,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청은 현재 공원조성팀 4명을 전담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및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공원조성공사, 기조성공사 변경사업 등 공원조성사업 관련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쾌적하고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조직 확장을 하여 업무별 전문 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 위기,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등 도심성 녹지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향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효용적인 공원 녹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증가되고 있는 공원의 관리가 미비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과 시민의 편안한 문화적인 공간 마련